조심스럽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진행을 맡은 KBS 코미디언 방일수 인사드리겠습니다. 목소리가 개맑고 깨끗한데 요즘 감기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감기 들다 보니까 영영이 목소리가 안 났네요. 누가 만든 노래인가 누가 부른 노래인가 세월은 가는 노래만은 남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래서 가슴을 저미게 하는데 이 말씀을 바로 우리 1세대 작사가신 반여성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반여성 선생님의 그 옛날 추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가면서 월붕회가 있어요. 원래 그 반여성 선생님 호가 월붕입니다. 그래서 월붕회 회원들 그리고 반열 예술단 단원들이 오늘 이 무대를 끌었습니다. 한번 나올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. 대중과는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죠? 우리가 옛부터 일할 때 소리를 했고 의식 노래가 따랐고 또 노래면 당연히 노래하면서 늘 똑같잖아요. 그래서 이 대중과는 바로 우리 문화적 의식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제 1회 반열 선생님을 그리면서 추억에 꽂혔던 첫 티플을 끌 가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시봉 씨의 무대입니다. 3박 1개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.
반갑습니다.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
부회장님으로서 또 이 그리운 옛날의 주인공들 추억의 노래 좋다 보니까 선배님들 노래를 들으면서 그 뒤늦게나마 가수 꿈을 이뤘어요. 그래가지고 또 부회장 직까지 맡아가면서 여러분들 모시는 우리 바늘리스트 부회장님 갸륵하잖아요. 우리 서영 부회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최종문 회장님이 또 자리를 빛내시고 오셨네요. 아유, 네,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. 우리 한일 한국과 일본 전통가요 발전을 위해서 추진위원장 이성심 추진위원장 어디 계시죠? 박수 한번 좀 갖고 오신 것 나와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. 내년 동일회 때 콘서트 많이 하지요. 네. 자, 이번엔
부회장이 노래했으니까 이제 여성 회장님 아주 감성이 풍부합니다. 그래서 울메이진 부산은 추억의 노래 잘 아시죠? 다시금 노래를 불러 노래 전도사로서 오늘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. 최혁 회장님, 네, 큰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니 극장 장례에서 나 들어간다고. 이어지는 가수는 가요계 신사풍이 아주 불쑥 이런 가수죠. 송조용 씨의 무대 사랑님 박수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큰 박수 드리겠습니다. 보내주셔야 좋은 노래를 보내주신 신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반원 선생님 작사했던 곡 중에 가장 신나는 곡이 있습니다. 여러분 말리포 해수장 많이 가보시지 않았어요? 네, 말리포 사랑 사연 남구. 네, 박수 보내주세요. 그
하는 노래 이어지겠습니다. 그리운 옛 추억의 노래. 늘 우리 전통의 친근한 모습을 느끼는 노래가 있죠. 샌프란시스코 유금비 양 소개합니다. 생강식을 대금만 예예 군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고 예, 예. 이 주역 또 군대 동기더라고요. 예 그렇습니다. 같이 여러분 뵀는데 오늘 이 대금으로 우리 민속 음악이 아니고 추억의 소야 우리 가요를 전통 가요를 비 내리는 명동거리요. 아 추억의 소야고 아 이 지금 음만 조금 한 번 내요. 네, 음만 네 비 내리는 명동거리 송복산사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네.
들어서 울고 넘는 바깥에 한번 떠들려. 저장가. 아버지세요. 공부 잘 가르치는 아버지인데 정말 우리 전통가요 늘 우리와 함께 또 친근한 모습을 느끼는 한곤우 씨가 여러분들을 모십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는 김희조와 Thank you.
세월이 흐를수록 노래의 열정이 아주 강한 가수, 그리고 수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의 잔치라는 아주 봉사활동 많이 하는 우리 한영희 씨 여성 부회장이거든요. 화려친농 옛날 우리 황금심 씨가 아주 노래 많이 불렀죠.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선사해드립니다. 박수 보내주실까요? 이런 나쁜 년 있나? 지난번 지실남에 5만 원에 봐줘. 얼마나 사줬나? 웃자고 한 얘기예요. 자, 이번에 역시 사나이다운 가수입니다. 또 두 곡 아주 멋진 목소리로 또 멋진 보이스카를 지닌 가수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. 네, 박병희 씨, 네 무대입니다.